화를 내지 않는다고. 네, 화도 안 내고. 우리는 화를 내면 그냥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그거 결을 안 보이는. 맞아. 그럼 최근에 화내본 적이 없어요? 화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, 저는요. 언제 예. 마지막 화내신 것 같습니까? 화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, 진짜로. 그래요? 예예예. 예, 예. 오늘 오프닝부터 화내지 않나? 수상녀 씨하고 김종민 씨 어디 수감 중이신가요? 인트로부터 쇠 공연. 아니 지금 어디 수감이라니. 오시에서 약간 수감. 도장자. 특검이구만. 특검이구만. 아니 종민 씨는 언제 좀 마지막으로 화를 내신 거예요? 화를 안 낸. 아 내긴 내는데. 아 화 내요. 아 그래요? 얼마 무서운데? 누구한테? 저한테? 뭐? 그렇다고 막. 어 맞아요. 심지어 화를 낸다고요? 아 그래요? 음악적인 얘기할 때나 할 때. 음악적인 얘기. 음악적인 얘기할 때나 할 때. 음악적인 얘기. 야 듣자. 와 이거는 우리가 화나. 네가 음악 얘기하는 거 화난다. 둘이 입장 차이가 생기면 확연히 갈려요.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물이랑 기름처럼 갈려버려요. 종민 씨도 좀 고집이 상당히 좀 세죠? 오히려 고집은 저보다 훨씬 세요. 컨셉 같은 거 아니에요? 그냥 사무실을 저희가 이제 대표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진짜 막 싸우죠. 그러면 저도 이제 막 말 안 해버리고 무대에서도 근데 정말 무서운 게 공연은 근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요? 미치겠다. 아, 쉽지 않아요.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관객분들이 아재요. 어떻게 알아요? 진짜 힘들 것 같아. 그러니까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공연할 때 좀 멘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, 저희는. 그래서 행사 관계자분들이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노래 곡수도 많이 하는데 재미도 있고 하니까. 아니, 멘트도 많이 하고.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. 아. 그러면 저도 와, 어쩌잖아. 아니, 안 치게 되는 거지. 못 받는 거예요, 화나서. 못 받는 얄미운 거예요. 지금 나랑 조금 전까지도 싸웠는데 얘는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잘해. 하네? 그러니까 자기는 그 거기서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. 근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보내버리는 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이렇게 마무리될 뻔했어. 김정민 고집불통.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오빠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오빠한테 서운한 것보다 내 스스로가 이제 속상해서 울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빠가 안절부절 못해요. 미안하죠. 너무 미안해 하죠. 진짜 김민희 형만큼 좋은 사람 못 본 것 같아. 진짜 착한 것 같아. 아 사람 진짜 최고다. 근데 진짜 김민희 형이 대단한 게 저한테 오늘 만나기 전까지 전화가 10번 왔었거든요 개인적으로. 다 카메라 있을 때만 전화를 안 해요. 개인적으로 전화를 단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. 진짜. 내 피셜 할 때만. 자고 있다가 여보세요. 세호야 너 어디냐? 집에 있는데요. 넌 낮이 좋아, 밤이 좋아. 무슨 소리야 이게? 깨르르. 형 촬영 중이에요. 내 피셜. 형 개인적으로 전화 한 번만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알았어 세호야. 너는 낮이 좋구나. 오케이. 해외 촬영하고 있다가 종민이 형 전화 온 거야. 여보세요. 세호야 너 어디니? 저 해외에 있는데요. 너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? 어디세요? 촬영실이야. 종민 씨. 단 한 번도 해외 무미집 골목에서 혼자 저는 내 자신을 알아. 이게 잘 맞아요. 너무 잘 맞아요. 20분 통화했어요. 밖에서 해외에서.